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자, 1번은 보면은 자, 이거 분모 뭔것 같아요? 이거죠? 코산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분자는 코산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산 세타분의 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산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는 코산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나 이렇게 되고, 코산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코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됩니다. 자, 마이너스 분모 분자의 코산 세타를 곱해줍시다. 곱해주게 되면은 코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산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되죠. 자는 분모 똑같죠? 그래, 코산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되고, 코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산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는 0이 됩니다. 그죠? 분자 0 되네. 0이 됩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은 1 플러스 탄젠트 시타. 자, 이거 좀 복잡하니까 지금 다 코사인, 뭐, 사인 이런 걸로 고쳐야 되는 게 낫겠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탄젠트 시타 고치고, 코사인 세타분의 1. 자, 이거는 1 플러스, 자,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산 세타 이러면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 이런 식으로. 는, 1 플러스 코산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1. 1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산 세타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럼 뭐, 전개를 합시다. 별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1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산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산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1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산 세타 곱하기죠. 곱하면은 이것도 곱해줘야 됩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1 플러스 1이 아니고 이제 1로 이제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는 1 플러스 자 이제 요것도 한번 통분해 봅시다. 통분을 하게 되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자 이렇게 될 거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그냥 쭉 이어서 요거랑 분모가 같으니까 쭉 적읍시다. 요거랑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는 지금 이거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사인 제곱 세타를 하게 되면 1이잖아요. 1. 1이고 요거는 사라지는 거죠. 요거 되고 코사인 세타 자 요거랑 요거랑 사라지고 사인 세타 1이 사라지고 그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1이네. 1 더하기 1이 되네. 그죠? 그래서 2가 됩니다.